돼가지고요. 너무 가슴이 벅차요. 떨리고 이게 기대가 많이 되고 너무 기대되고요. 한숨도 못 잤어요. 야, 너무 감사해요. 많이 기대되고 감독님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고 정말 새롭게 깨닫게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풀어서 왔는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또 여행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뉴스라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잘 듣고 이해하며 for a few months in a wheelchair sitting. Now he's not anymore. He's now doing more and more. Yes, but he takes tablets, of course, has to take, and he shouldn't make too much activity. He has to be more relaxed. 새로운 것을 많이 보게 됐고요.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게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섬기는 그런 내 민족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들어가면 Thank you.
상큼하고 담백하고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이 맛을 먹어본 자만이 압니다. 기가 막힙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못 먹었어요. 맛있어요. 뭐든지 너무 잘 먹어. 어떤 맛인데? 아랍의 맛? 아랍의 향기가 나요. 성경의 수만 같은 신문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말씀에도 깊이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 고장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성경을 또 깊이 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깊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이 좋았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예수님의 흔적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진중해진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이신 그분의 대자치를 더듬어 보고 생각해 보고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험한 그 길로 걸어가셨네. 고통의 십자가 담당하시고 우리 죄 대신 지시고 주님 사랑 날 위한 주 십자가 날 위한
지고 우리 죄 대신 지시고 죽음의 길 가셨네. 바라봅니다 주님의 모습, 피로 물든 주님 모습,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사랑, 날 위한 주신 그런 마음은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손 대고 이마 대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마음이 막혔습니다. 이제 제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안타까움 속에 사는 유대인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유대인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깨닫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통곡의 벽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만 보고 있다가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울면서 기도한 유대인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많이 했고요. 저들이 정말 빨리 예수아를 메시아로 빨리 받아들이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אבל זה לקח שנה, שנה לעשות אותה בשעבה. כל מה שאמרתי בפיסול, זאת אומרת, מגוש שעבה עם הפרזר, פיסלתי בקיצור. הם הפכו את השעבה, שעבה לברונז, כמו שאת אמרת, ואחר כך הם ציפו את זה. זהב זה חומר ששבעה ענפים, אבל מאיפה היא לקחה את המספר שבע?
여기 잠깐만 좀 모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방인 우리를 통해 우리까지 이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게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참 주님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꿈꾸던 곳,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곳, 그리고 그런 곳에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꼭 그 있게 하시는 그런 거에 너무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이스라엘 와서 눈물 없이 기쁨으로 채워봤어요. 진짜 예수를 호황스럽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번 더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족속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스라엘 땅을 많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되는. 그래서는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여자 내 여자 이렇게 딱 찍으면은 반드시 이 시바의 관계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다. 예. 그걸 잤어요. 예. 아 목말라 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세요. 하세요. 어떻게 배우지? 어떻게 배워?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 선생님한테 가 배워야지. 너 누구니? 할렐루야! 갑자기 유대해 보여. 여기서 퐁퐁퐁퐁 나와요? 이게 샘물이야? 해가지고 정답이 안 나. 제가 기대하는 정답이 아니야. 이게 계속 온다 그래. 음식은 여기가 이제 땅이 좋아가지고요. 종려나무가. 물가 괜찮아요. 좋아요. 물맛이 물맛이. 우와. 편히 재밌어요. 시원해요. 여기서 샘물 받았어요. 물맛이 물맛입니다. Thank you.
whole Bible is clear now. They used to write everything and so strict rules. You take bath and you do worship after that only. Fantastic.이 머드팩을 하고 사회에 들어갔다 오면 어린아이로 변한다는, 동안이 된다는 어떤 분의 말씀이었던가요? 이따가 꼭 확인해 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뻐졌어요. 확실하죠? 사회의 못된 짱입니다.
이들은 벌써 몇 년째 서로 번갈아가며 매주 이런 식으로 교회 앞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We should be Christians. We don't want to respect us in our country. What do we have to talk about? The question. My house. People that were with you threw stones at you my are, house. You are lying. You are young. You are lying. I was never. I was never. I was never. Missionary Malubi. Is it? 가득. 너무 좋았고요. 많은 은혜가 되고요. 진짜 이스라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배 아주 특별해서 좋았어요. 아주 3개국어로 하느라고 고통스러웠지만. 예수와 그분은 메시아다. 이분들이 느끼는 감격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감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에베소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제 한국교회도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저 마음이 감명 깊었어요. 한국에서 들으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이렇게 들으니까 더 새롭고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느꼈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와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등교인이 아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다시 알리아를 해가지고 이곳에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저도 꼭 이스라엘에 언젠가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은혜롭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고 이방인과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맛있어요. 콜라가 맛있어요. 지금 이거 다 먹으래. 이거는 같이 나눠 드세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아랍인들 건데 이렇게 많이 들었어. 배불러. 와. 치킨. 반갑습니다. 고생합니다. 또 패스 보기가 나오겠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질렸는지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아야 되고 막혀서 살아야 되는 게 가슴이 아파요. 분리장벽이 없이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못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빨리 이 장벽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람들이 믿고 그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말을 못하겠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아니고는 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슬프네.
this in the street. We have Jews in this country that became Christians. Dangerous. Burning. Someone in the office told me, that's too bad, you voted for him, you should have voted for him. She told us, bring the food to the people. It's that to sell things, not.기도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를 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를 접한 것이지만 그 현장에 있다는 게 역시 감격이고 큰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너무 먹먹하네요. 한국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일반인인지 모르는 삶을 살아본 게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이 들고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 특히 이곳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이스라엘인 나는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더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잘 없잖아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또 열심히 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에 나왔던 주인공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격스럽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Galilee, Galilee, where Jesus walked across your hills, where his glory lingers still. Galilee, Galilee, where Jesus opened blinded eyes, into the darkness came the light. There's no other place like Galilee. Galilee, Galilee, where Jesus walked the stormy deep, and to the wind he spoke peace. Galilee, Galilee, the one the prophets told about. 결국 주님께서 이 구원을 저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을 사용하시고 왕래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도 이루시고 빵도 나누시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이 되게 하신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갈릴리에서 걸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됐던 갈릴리 호세 오니까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즐겁고 예쁘고 귀엽고 너무 만족해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걸 세 번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중에는 차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장면의 생각이 나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질문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고 너무 아름다워서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행복하고 이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감독님이 하시면 또 오고 싶어요. 다음에 겨울에 사계절로 다 먹어 싶어요. 10번, 20번 계속. 네, 계속 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에요. 가슴이 목 차고 다시 계속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 그냥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너무 많은 다른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다시금 주님이 주신 공부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다짐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His name, His name, Holy name, Holy name, Holy name, Oh Jesus Christ, my Savior. Thank you.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목사로서 평신도 메시지에 은혜 받은 게 처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신도 그 어떤 특별한 사역이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회복 주인공 그 메시아닉 주 그 목사님 사모님 간증 들을 때 아들의 사고를 통해서 그분의 모습 속에서 단 한 번도 주님을 그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이 없었던 그 부분 간증 속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리고 다시 오실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한다는 걸 느꼈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